오늘은 초삼일날 기도 입제를 해서 7일간 기도를 정초살림 기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저녁 8시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신도님들과 다란히 절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기도를 동참하신 분들과 다란히 절하 기도하신 분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기도를 해양했습니다. 1년 동안 전등사 모든 신도님들 가정에 무장무예하고 모든 가정들이 평온하라고 하시라고 기도를 드리며 또 전등사의 올해 불사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초살림 기도에 대해서 정초살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물어보시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네. 정초살림 기도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것이 살림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상을 내려놓아야만 또 이 사상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공덕의 숲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올 1년 동안에 이 사상 중에서도 아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려놓았습니까?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이소. 과연 나는 1년 동안에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 사상에 대해서 또 아상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내려놓았을까? 많이 내려놓았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제가 다란히 기도를 했을 때 얼마 사람 신도님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제가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9명이 시작했는데 어제 해양하는 날은 23명이 동참해서 새벽까지 절하 정진을 했습니다. 뭐 일부 타임은 더 많은 분이 참석을 했는데 10시 11시까지 하시고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새벽 3시까지 하신 분이 22명, 3명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 정진을 많이 동참해 주었다는 데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전등사에서는 오늘 동안 그 해제를 하고 나면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주석하고 계시는 행기 큰 스님을 모시고 이곳 무설전에서 큰 법회를 봉행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계시는 선방 수자 스님들 그리고 제 방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제가 불자님들 한 100여 명 분이 이 법당 무설전에서 벼감독이라는 그 경전에 대해 조사 스님의 어록에 대해서 행기 큰 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도님들이 우리 신도님들이 이 법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이 법당에는 못 들어오지만 공양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과연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사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설법을 많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시면 저희들 스님께서 사시에 이렇게 같이 출근해서 5박 6일 동안 그 법회를 봉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있기 앞서서 과연 선수행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선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선은 왜 선수행을 해야 하며 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과연 선은 무엇인가? 부모로서 디아나에서 따온 말입니다.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들어가며 닦는다는 뜻입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보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연기와 중도, 공, 사상을 깨우치면 우주 만유의 근원적인 실상자리를 파악해서 생사도 없고 일체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부처님의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포방한 것이 달마대사 스님으로부터 조사선이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사선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온 것은 가나선으로 해서 이 조사선 정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좌선 또는 참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일체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되기를 자기 자신 안에 무한한 능력을 보고 이끌어내어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전등사 신도님들은 어찌 보면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부처의 자리로 이끌어 갈리라는 생각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잘못 보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법회를 통해서 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처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또 선 공부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근선이 법회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수행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반이 가작해서 왔습니까? 누가 이 법당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정초살림기도 해양이니까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왔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의 주인공인 그놈이 결정을 해서 오늘 법회가 있으니까 가자 명령을 내렸기에 나의 안일이 설신이 보고 듣고 맛봄으로 느끼고 말하는 이놈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온 그놈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신통하고 자제하고 걸림이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놈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고 똥도 먹고 잠도 자고 차도 다니고 일상의 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함을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번뇌의 망상에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잊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진정한 자신을 눈에 뜨게 하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번뇌 망상을 없애는 그것이 선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사윤회에 자유자재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금생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몰랐다면 한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 주인공, 이 몸뚱이와 생각을 자유자재로 자연케 하는 그 주인공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국물 부물에 좀 있지 말고 말하면 해보소.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을 봐야만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하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두 공부를 제창한 이 가나선 대종고 선사께서 하두에 수행을 해서 즉 가나선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가나선 선수행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초 법회 때 법문한 것이 망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행식이나 절차도 없고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똘히 참고해라고 말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말하고 있어. 생각나십니까? 이 하두 공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다단히 철학 기도를 했지만 그보다도 더 쉬운 한 생각을 돌이켜 씌울 때 이 먹고를 창구하는 것, 의심하는 거다. 시도 때도 없이 이 먹고를 창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두 하니까 과연 하두란 무엇일까? 하두는 공안이고 또 고칙입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강공수의 문서처럼 딱 절대적인 어떤 규칙이고 고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편 타당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두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언제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의심 덩어리여야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연꽃을 들이도록 모인 모습과 열반을 하시면서 간 밖으로 양쪽 발을 내보이신 그 도리도 하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또 이미 깨달아서 완성된 존재인데도 번뇌 망상이 가려져 있어서 무엇을 닦겠다고 또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들고 있죠. 이처럼 우리
우리들이 바로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연기와 중도이고 공사상입니다. 이 원리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어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화두를 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화두에 진정한 의심을 일으켜서 거기에 몰입해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든다의 의미는 그 마음속에 의심덩어리가 매막하게 들어와서 또렷하게 마음을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화두를 잘 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대신심. 둘째, 대분심. 셋째, 대의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화두를 온전하게 잘 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대신심은 과연 뭐냐는 것. 나 자신이 본래 부처를 본래 성불하여 부처라는 사실을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신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신이 서야 된다. 신님이 확고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늘 말합니다. 신이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기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고한 신심이 신이 딱 서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든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분심입니다. 크게 분한 마음을 말합니다. 왜 크게 분한 마음일까? 역대 선지식이나 조사스님들이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직접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중생이다라고 자꾸 뒷발질하고 있네. 아닙니까? 억울했어. 나는 부처이고 선지식들이 다 부처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못 믿고 못하는 게 됐어. 분심이 일어났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심은 화두에 조그만 빈틈이나 또 조그만한 그 어떤 번뇌망상이 허용되지 않게 큰 의심덩어리가 꽉 차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의심을 해서 그 의심덩어리가 간절해서 끊기지 않게 결정적인 계기가 만났을 때 박수 소리가 두 손이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 하도 의심덩어리가 어느 순간에 그 결정적인 때 탁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 하고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화두를 온전히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렷이 화두의 의심덩어리가 자리 잡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삶이 또
생활의 질이, 가정의 우환이, 모든 것들이 84,000 번뇌가 그 의심 덩어리에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완전히 화두를 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화두 드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한 생각을 돌이켰어. 이 묵구를 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스승님한테 화두를 받았다면 그 화두를 끝까지 무엇을 하든 화두에 대한 그 근본적인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번뇌망상이 들었어. 스님, 저는 번뇌망상이 들었어. 화두를 들 수가 없습니다.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번뇌망상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번뇌망상과 싸우면 화두 들 수 없습니다. 번뇌망상은 번뇌망상이고 그냥 무시하고 오로지 나는 이 화두를 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다. 그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84,000의 법문과 번뇌망상과 마구니들이 와도 그 의심의 자리는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발심이라는 거죠. 발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부처를 사실을 알고 나도 이 생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발심 없이 남들이 참선을 한다니까 또 남들이 하도 공부와 또는 선방에 가서 앉아있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도를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진정한 발심 속에서 제가 앞에 말한 세 가지 요건이 개합될 때 여러분들은 이 가나선 수행이라는 것을 또는 여러분들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굳게 굳게 다짐하고 끊임없이 화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갈 건가? 이 몸 받아서 여기 이 세상을 몸 받아 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직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죽을 때는 내 엄만 가져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수행의 시작은 발심입니다. 말씀드리고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제가 네 가지 그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르마리로 화두를 들지 마라. 요즘에는 머리가 다 영악해서 화두를 아르마리로 의리적으로 생각으로 들려고 해서 그게 응용되면 그래 내 한 소식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르마리로 화두를 들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째, 화두는 간절하게 들으라. 망상과 싸우지 마시고 화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째, 규칙적으로 제가
늘 말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잠이 있어서 아니라 눈을 뜨면 하두가 들려져 있어야 돼. 하두가 들리지 않고 잠의 지혜가 있다면 한 분 더 내가 왜 이럴까 열심히 하두 뜨는 것을 생각하고 눈을 떴을 때 하두를 뜬다. 그 어떤 것을 꾸준히 우리가 하두를 해야 된다. 넷째, 조급한 마음으로 하두를 들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꾸준하게 하두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하두를 들어달라는 것.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발심, 그 다음에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이 방금 말한 네 가지의 중요사항을 제가 부탁드린 것을 한번 더 생각해서 이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용맹정진하는 곳이나 도반님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용맹정진이나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제가 법문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 또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반이나 스승님이 계신다면 스승님에 대한 의지해서 그 공부를 해보십시오. 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스승님에 대해서 어떤 스승님을 스승님에 대해서 또 간혹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0일부터 법회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봉사자도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절에 와서 이 법회가 완만히 성만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애주지지 알아서 하겠지 나가 아니라 내가 우리 전등사 신도로서 전등사 법회가 많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와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내서 봉사해 달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종무소에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짜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고 또 여러분들이 이 정초 살림기도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월 대보름날 동안거 해제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생사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몸 받았을 때 한번 해보리라는 것을 마음을 발심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